누굴까요? 이용구 전 법무차관, 운전기사 폭행 혐의 첫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장면 살펴보시죠. 심리학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심신미약 상태는 좀 어떻게 증명하실 예정이세요? 택시기사한테 합의금 3만 원 왜 주셨는지. 자, 폭행 사실은 인정.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한때 특가법 적용 대상 아니다라고 했다가 감사 결과 특가법 대상이 맞다라고 경찰이 봐주게 했다라는 논란도 일었죠. 이용구 차관 측, 어디에 있고 상대방이 누군지 인식 못할 만큼 만취했다. 사물 변별 능력이 극히 미약했다. 영상 삭제 요구는 증거인멸교사 혐의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극적 부탁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상황 다시 한번 보시죠. 상황 인식이 안 될 정도의 만취였다. 그렇기 때문에 특가법은 아니다. 판사 출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진짜 법조인이 이렇게 법정에서 아는 법지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법기술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참 이게 공직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너무 무책임하다. 정말 이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을 보여주는 하나의 또 사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잘못을 다 인정하고 공직자였으면 거기에 정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저는 뭐 공직자로서 맞는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